야, 우리 이계인 씨와 김호철 교수님이 이 가을산의 정기를 제대로 받으시고 오셨네요. 네. 그제 금방 지나갔지만 사실 이게 산삼 그 캘 때 한 시간 걸렸답니다. 이걸 뿌리 다치지 않게 살살살살 그 정성을 다해서 그냥 쫙 긁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살살살 긁어낸 건 이계인 씨가 그냥 한 입에 뿌리채 그냥 그랬잖아요. 20년 넘는 산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20년 넘는 산삼을 구경하겠습니까? 저도 네. 다음부터는 따라갈까 봐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20년 별거 아니에요. 왜요? 20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충남 보령에서 500년이 넘는 보물을 줍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500년 넘는다 그러면 무슨 보물선을 발견한 거예요? 황금? 그럼요, 그럼요. 황금. 황금을 발견했다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그렇죠. 황금은 아니고 황금은 아니고 황금 빛깔이 납니다. 14K, 18K, 24K는 아니지만 5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이 또 세워놓은 이 황금 숲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충남 보령의 매력에 푹 빠질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충남 보령으로 출발하시죠. 보령! 자, 보령의 재발견입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아싸! 무진역한 가을바다가 아름다운 오늘의 여행지입니다. 주민분들이 그렇게 자랑을 해주신 오봉산의 수욕장 백사장인데요. 햇살에 비친 바닷물을 먹어요. 아, 예쁘다 여기. 주말인데도 저 혼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평화롭고 한적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가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한적했지만 끝은 야단법석 가리라. 진짜 내가 바다 낚시 갑자기 쪽 땡기네. 이게. 네, 바다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 잡고 그리고 또 나무 위에서 쏟아지고. 이거 뭐야? 정신이 번쩍 드네 여기. 네, 가을을 잡기 위한 왕배의 고군분투. 날샌돌이 왕배가 확 낚아채운 보령의 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가시죠. 아, 정말 제가 대천항. 그토록 다시 오고 싶었던 대천에 또 왔습니다. 저쪽으로 가보면 그 대천 수산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아주 그냥 가을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 많이 있거든요. 대천항 한옷 안 변했구나. 그 유명한 대천항입니다. 그럼요. 네, 충남에서 가장 큰 항구답게 싱싱한 가을 제철 수산물들이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아. 우와, 이거 봐봐. 대박이다. 시장 구경하는 재미에서 썰하더라고요. 어우, 되게. 이거 얼굴만해, 얼굴만해. 큰 게니까 대게죠. 진짜 크죠. 꽃게랑 대야 이게 철이죠. 꽃게, 대야, 전어, 갑오징어 철이에요. 갑오징어,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뭐예요? 갑오징어가 속에 갑옷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순신 것만 갑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아유, 말씀도 잘하시죠. 요놈이 바로 장군감. 아주 그냥 3년 만에 풍년을 찾아온 갑오징어라는데요. 이 갑오징어를 예. 어디 가면 잡는 거예요, 이거를? 네, 다음 날 새벽 찾아왔습니다. 갑오징어 낚시의 메카, 보령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오천하. 정말 아름답네요. 야, 그림이다. 지금 낚싯대나 이런 낚시 필요한 도구들을 사면은 갑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와, 한 가지 준비를 안 한 게 이 추위에 대한 대비를 안 했어요. 정말 추웠습니다. 풍년은 풍년인지 새벽 바다가 갑오징어를 잡으려는 강태공들로 이렇게 북적였는데요. 야. 갑오징어 잘 잡혀요? 저 목도리 오디오 메커 급조해서 뺏었습니다. 넣으면 잡힌대요. 많이 그렇습니다. 잡으세요. 아, 제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저분들한테 많이 잡으라고. 이놈의 오징어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잡아서 뒤에 보이는 아주 맛있게 먹어주리라. 캐리비안의 해적 같죠? 정말 아름답네요. 만선의 부품 꿈을 안고 서해 먼 바다로 출발! 가장 잘 잡힌다는 포인트로 이동하다 보니 어느새 날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밝았습니다. 해가 뜨기 무섭게 다들 낚싯대를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선생님, 잠시만요. 딴 게 아니라 제가 솔직히 낚시를 처음 해보는데 이거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미끼를? 네, 갑오징어의 낚시의 매력 하나. 이 가짜 미끼 하나면 100마리 갑오징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별다른 기술 없이 10m가량 낚싯줄을 내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손맛이다 그러면 손맛이죠. 경우에 낚싯대가 오징어가 도망가려고 물을 쏘면서 이제 낚싯대가 휘청한다고요. 그때 그런 잔잔한 손맛이 거기 또 중독성이 있어갖고 갑오징어 한번 잡아보자. 내가 진짜 갑오징어. 아, 그때 마침 느껴지는 묵직한 손맛. 아,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 물을 쫙 뿌리네 진짜. 이게 갑오징어예요. 와, 이게 파이팅 있다. 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는 맛 중의 맛. 아, 손맛. 잡았어. 오, 저 톡톡. 아, 저도 빨리 맛보고 잡았어. 싶었습니다. 잡았어요. 느낌 왔어. 진짜 느낌 왔어. 아, 속았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 분명히 감이 왔는데. 무슨 느낌이 그냥 야, 막 와요. 진짜 왔어요. 진짜 왔어. 건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야, 오징어들 또 사람을 잡고 가리는지 이렇게 옆에 있는 형님만 잡고 또 잡고
그러나 낚시의 진짜 매력은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아슴질급한 저 왕배지만 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바로 이때 이때 뭐가 그냥 제 손을 접속 걸렸다. 볼까요? 오랜 아 걸렸습니다. 오, 아 가부징은 아니지만 조금이 조금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잘했네요. 진짜 잡았어요 제가. 오래 잡은 거 마냥 기뻐해. 어이가 없는 거 지금. 이게 얼마나 희열이 있다고요? 어 이제 알았어. 얘네가 어머, 갑자기 한 입에 쏙 털어놓을 수 있겠네요. 쪽 땡기네 이게. 좋아 좋아. 야 넌 나한테 정말 재수도 없다 야. 나도 형님 나도 잡았어. 어 너무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 아 이분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좋다 좋다. 아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척척척척 갑오징어의 갑오징어 아 왕태궁이라 불러주세요. 저는 바로 왕태궁이에요. 성공했네요. 아, 이거야 이거 깜짝 봐. 아 이게 아 이거 이거 좋은데? 야 정말 좋아한다. 갑오징어가 네 낚싯대를 뭐 던지자마자 여기저기서 줄줄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갑오징어들의 마지막 몸물이 몸물 쏘는 거 봐. 아 여기는 그냥 오징어 먹물 파티구나. 먹물 파티. 갑오징어가 먹물 쏘면 한 2년 정도 안 지워진다고. 절대 바닥에 놓지 말라고. 선생님이 저렇게 애써 당부했는데. 어이구 이렇게 잡자마자 쏘아대는 먹물들. 야 먹물. 아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저거 사고를 쳤습니다. 아 일부러 그런 건 절대로 아닌데 절대로 아닌데 저희 감독님 옷이 먹물로 변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염색을 해드렸어 그래. 새 옷 사드려야 되겠네. 아우 선장님한테도 근데 맞을 뻔했어요. 저 갑판이 안 닦여요. 네. 몇 마리째 잡으셨습니까? 10마리 정도요. 10마리? 10마리. 야, 이거 잘 잡으시네. 진짜로 계속 갑오징어를 이렇게 잡으시니까 맛을 보고 싶어. 솔직히 지금 저희도 궁금해요. 먹고 배 위에서 그냥 오징어는 솔직히 되네요.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갑오징어 어떤 맛이 진짜 궁금하네. 네, 몸통에 숨겨져 있는 이 딱딱한 갑옷을 척추처럼 쭉! 오, 이 핵도초라고 하는 갑오징어의 뼈인데요. 이 뼈를 제거하고 비늘을 벗기기만 하면 손질이 끝납니다. 아, 이렇게 말이죠. 오징어들의 갑이라는 아우, 이 갑오징어 회를 갑을병정부 중에 정의 역할을 맡고 있는 왕배가 먹어봤습니다. 아, 정말 맛있겠다. 네, 초고추장 푹 찍어서 갑 중에 갑! 아, 이걸 먹고 신분 상승해야지! 자, 여기서도 갑을 관계야? 또? 아, 총각김치 같아요. 아니, 아삭아삭해요? 끊겨요. 이건 진짜. 어, 말이 안 된다. 부드러우신데? 오징어에 원래 흐물흐물하고 물컹물컹한데. 아니 이거 딱딱 끊겨요. 어머. 진짜? 아, 궁금해. 오징어는? 단무지 씹는 아, 느낌. 네. 갑오징어는? 아, 갑오징어. 네. 진짜로. 진짜 갑이네. 네, 진짜. 아, 이 라면도 빠질 수 없죠. 오호. 오전 낚시를 한 차례 끝나고 나면 배 위에서 먹는 이 해물라면 또 제가 먹어봤습니다. 갑오징어하고 라면하고. 산에서도 라면, 바다에서도 라면. 아, 이 맛에 배 타는 분들도 많아요. 라면 협찬 받았나봐. 국물이, 조금이 들어있는 거 정말 맛있어. 진짜 국물이 끝내준다는 게 이거다. 와. 아, 눈도 즐겁고, 손도 즐겁고, 입까지 즐거운 보령의 가을 바다였습니다. 이렇게 바람 따라, 길 따라 또 제가 달려간 곳은 은행나무 3,000그루가 마을 전체를 노랗게 뒤엎은 아, 은행나무 마을이었습니다. 이거 청라면이네. 뜨거운 여름이 아우, 예쁘다. 노래 좋죠? 제가 냈습니다. 다 가을처럼? 예! Yeah. 아, 가만요. 방송 처음 타는 거죠? 어머, 왕배 목소리예요. 야, 참걸. 기획사 사장이 그렇게 밀어도 안 되는 거야. 아, 여기 뭐야. 안녕하세요, 아버님. 와, 아버님 뭐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네, 이렇게 동글동글 작고 이쁜 노란 은행. 뭐야? 아, 귀여운 고모습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CG가 아니에요. 아, 이 냄새가 은행 냄새구나. 야, 은행. 와, 난 누가 여기다가 변을 그냥 뿌려놓은 줄 알았어. 오. 와, 정신이 번쩍 드네, 여기. 지날수록 와, 아주 잘 익은 거예요. 아, 세요, 냄새. 지날수록 좋은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토종은행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계량종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약효가 많이 함유돼 있다고 그래요. 20년 이상 자라야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이 토종은행. 그만큼 값지고 귀한 건데요. 은행의 좋은 게 뭐예요? 천식, 가래 기침, 전립선, 어린 애들 오줌 싸는 애들. 그렇죠. 이거야.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밤에 쉬를 했습니다. 6학년까지? 그래서 고학년이 나왔다. 먹기 싫은데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머니가 막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1년에 생산되는 양만 100여 톤. 그러면 하루 종일 은행만 계속 주시네. 이전부터 시집 와서 죽겠다고. 그치? 아니 여기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는 뭔지요? 계속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은행만 주소. 그럼 어머니한테 은행이란 뭐예요? 은행은 뭐 이제 죽는 것밖에 더 있어. 죽는 것밖에 없죠. 아들 딸 여우고 아들 대학에 놓고
은행이 효자네 효자. 어휴. 네, 50년 넘게 주민들의 살림 밑천이 돼주는 이 은행들. 이 마을 분들은 은행을 털어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어, 그야말로 은행 터는 거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은행을 털어봤습니다. 오, 좋아, 좋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내려와? 부드러운 남자는 은행을 못 터는 거야. 부드러운 남자라서 못 털었어요. 아, 예, 은행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은행 털이의 곳은 이렇게 손짓다 보이면. 야, 야, 이거 봐봐. 야, 저기 다. 아, 저기 다 좀 보여. 내려 안 돼요. 잠깐만, 와, 와, 잠깐만. 와, 일부러 저한테 하신데? 와, 나 진짜 쪽같은 거. 우두두두. 아, 에서부터도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 은행 터는 맛도 최고지만 직접 먹어볼 맛은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우유곽에다가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렌즈에 돌렸더니 이게 벌어졌어요. 아, 안 튀기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 보세요. 무슨 영롱한 옥빛, 보석빛 같아요, 이거. 예, 영롱한 가을 보석의 맛. 가을의 맛. 아몬드, 땅콩 이런 거보다 훨씬 맛있다. 그렇죠. 우리 게 맛있지. 그럼요. 찹쌀 그 경단처럼 쫄깃쫄깃하고. 게다가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은행가루로 반죽한 은행찐빵. 먹어보니 뭐 은행 자부심 가질만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하지만 또 이게 다가 아니래요, 이게. 이 마을에는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고 해서 아버님 손을 꼭 잡고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은행찐빵, 아우, 기억이 납니다. 크, 먹고 싶다. 이걸 왜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얼마나 된 나무예요? 이거 봐. 넘었어요. 와, 500년. 이게 500년 넘은 나무예요? 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500년 됐다고 했는데. 아, 나무 이름이 500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100년 넘은 황금빛 은행나무에 둘러싸인 전통 가옥 어느 공원 못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곳은 조선 후기 지어진 가옥으로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돼 누구나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아주 좋죠. 야, 진짜 여기 딱 햇살이 쫙 비치니까 진짜 황금 비치네. 이게 바로 황금 보물입니다. 아, 찾았네요. 오래될수록 빛을 발하는 은행나무와 고택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지나가는 가을이 아쉽다면 이번 주말 보령으로 가을 잡으러 떠나보세요. 떠나보령. 떠나보령.